옥동자야 들어가. 사람이 무슨 일인가를 하려면은 반드시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결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결심, 해보도록 그렇지. 하겠어요. 선생님. 선도부. 선생님. 저도 이 겨울이 끝나기 전에 여자친구를 사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랬어? 그래서 제 친구인 배용준한테 전화를 걸어서 여자친구 사귀는 법을 좀 배울 수 없냐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어? 고객의 상식에서 배우래요. 선생님, 차라리 권희 형한테 흡수나돼버려야지. 흡수해버릴 거야! 그래. 아유, 믿어나요. 믿어라. 아니죠. 이런 깜찍이. 우리도 이번에 결심을 했어. 어떤 결심이요? 전국에 있는 모든 비만 어린이들을 위해서 비만 방지 음악 컴필레이션 앨범을 만들었어. 어린이들을 위한 비만 방지 음악입니다. 먼저 이소라. 말할 거예요. 자기 너무 뚱뚱해요. JK 김동욱. 아가 있지만 난 무거워. 신승훈. 내일이면 찾아올 당뇨병 때문에. 비성. 안 빼나요 그대 두둥에도. 임재범. 그 많은 뱃살과 숨겨진 지방과 겹치는 삼겹살. 그건 아마도 비만이란 얘기. 학부모 여러분, 우리 미다리가 다이어트를 해서 5kg나 뺐답니다. 그래요? 원래는 몇 킬로였지? 110. 지금은? 105. 어쩜 그렇게 가벼웠니? 많이 뺐구나.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사람들에게 보여드리려. 완벽해. 어우, 가벼워라. 어머, 가벼워. 오! 어머, 미다라. 미다리가 가벼워진 건 가벼워진 거고. 예.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도 계속 변함없어. 정말... 그게 나의 결심이요. 생각나시오. 네? 우린 전생에 정말 사랑했었지. 난 당신을 지키는 보디가드였어. 난 당신을 지키지. 당신은 노래하는 가수였고. 생각나시오. 혹시 그러면 당신은 케빈 코스트너? 그렇소. 그럼 전 노래하는 가수 휘트니 스턴이었군요. 당신은 노래하는 가수 신신애였어. 신신. 완벽해. 와, 연습 때는 부끄러워하더니 정말 잘하는 거야. 신신해! 있을 때 잘하시오, 에브리바디. 나는 뻥이 완벽해. 정신 하나도 없네. 얌마야.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적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제자, 유치아노! 빠박 노트입니다. 그래, 빠박아. 그냥 편하게 빠박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래, 그렇게 부르고 있단다. 선생님, 결심하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생각납니다. 우리 어린이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고 결심만 하곤 지켜지지 않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전국에 있는 400만 어린이들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겠습니다. 그래, 그래. 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냐. 야! 둥근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선생님, 제가 처리할게요. 아니야. 일어나. 물보다 흡수가 빠른 여자 권이온이에요. 모든 남자들 다 흡수해버릴 거야. 아니 갑자기 왜 울어? 선생님 세상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만 왜?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피곤해요. 이뻐서. 그래. 그러고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피곤해 보인다. 눈빛이 그냥 푹 꺼졌네. 잠을 못 잤어요. 왜? 전 잠을 잘 수가 없거든요. 아니 왜 잠을 못 자? 잠자고 있는데 왕자님이 와서 키스하고 가면 어떡해요? 당신도 날 보면 키스가 하고 싶나요?
우리 키스 맨정신이 안 돼. 아니야! 우리 예전에 속옷 광고 찍으면서 맨정신을 사랑했던 거 생각 안 나? 그때 술 먹었었어. 아니야, 그때 맨정신을 사랑했었어. 그런 적 없어. 잘 생각해봐! 해본 적 없다니까 그러냐! 안녕하세요. 이 효리예요. 왜 대답이 없어요, 권상우 씨? 안녕하세요, 권상우입니다.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권상우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흉내내는 거야? 권상우야, 권상우. 나 수업 안에 권상우라고. 상우야, 우리 같이 노래 한 곡 하자. 노래? 응. 했다. 시작. 지금 이 순간 여유로 다가와 날 울리는 그대 멋진 남자 멋진 여자 오토라이 아니야 너 아영진이야 이혼 널 위해 사랑해로 삼행시를 준비했어 어머나 정말? 자 운을 띄워봐 응사 사랑하는 이혼아 랑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뽀뽀 해 그래 나도 응. 사랑해로 삼행시 지어왔다 사랑해 사 사랑하는 옥동자 랑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해 해맑게 웃어보아요 지금 뭐하는 거야? 김현식일세 주름 걸기 50년 50년 그럼 우리 이 얼굴로 100년은 더 해먹자 장수만세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자 오래오래 선생님! 오, 그래! 선생님, 어? 안녕하세요. 전 깜빡이에요. 깜빡이. 선생님, 오늘의 주제가 결심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도요, 이제 제가 누군지 확실히 알리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께 한번 알려봐. 제가 누구냐면요. 누구야? 깜빡이.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니? 아, 깜빡했다. 어. 아, 난 깜빡이지. 그럼 깜빡이야. 선생님, 결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응? 사람들이 담배랑 술 끊는다고 결심만 하고서는요. 진짜 못 끊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 전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담배 같은 경우에는요. 응, 담배. 네, 담배 이렇게 있으면요. 담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끊으면 되고요. 응? 자, 술도요. 응. 술도 이렇게 끊으면요. 이렇게 술도. 술은 못 끊는구나. 아, 역시 술은 끊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요? 그렇게 끊기 힘들어요? 응? 선생님, 그래도 술 좀 끊으세요. 왜? 술 안 끊으니까, 그렇게 술을 안 끊으니까 눈이 더 튀어나오잖아요. 아니,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얼른 들어가. 아이고, 아이고, 들어가 있어. 뭐 하는 짓이야? 아, 정말. 너 지금 어디 앉는 거야? 아. 깜빡했다. 아, 여기 내 자리 아니지? 나 정말. 오, 외국 사람이다. 오, 우와, 나 외국 사람 처음 보는데. Hello. Can I speak English? Get out of here. 아, 오케이. 들어가 있어. 정말. 참. 영어 잘하는구나.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 안녕하세요. 영국의 권위 있는 귀족 순수한 혈통 루이 윌리엄 세바스찬 주니어 3세예요. 그냥 세바스찬이라고 불러주세요. 선생님, 응? 저도 큰 결심을 했답니다. 어떤 결심했어?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경매에 붙여서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려고요. 어머, 정말 네. 좋은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오늘 이거 쓰던 제 시계인데요. 시계. 이걸 경매에 붙이려고요. 응? 자, 먼저 500원 먼저 시작할게요. 너무 싸다. 자, 500원에 살 사람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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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 아, 그래. 일단 500원에 살게요. 자, 이거 가지세요. 자, 돈은 나중에 입금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상품이에요. 새로운 거? 자, 이건 새로운 뭐야? 상품입니다. 이번에는 비즈 물건이 끝. 알프레드. 어떻게 된 거야? 자, 이번에 빨리 내려와 뭐 하는 거야? 자, 이번에 이 알프레드 이 상품은요, 500만 원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500만 원 사람, 500만 원에. 이렇게 와. 자. 돈 꺼내봐, 돈 꺼내봐. 없는 기계. 아이고, 야, 너 좋겠다. 500만 원이란다, 얘. 아니, 근데 사람을 어떻게 돈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뭐? 진짜 못됐어.
자, 이제 세바스찬 경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바스찬 10원에 시작합니다.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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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5천만 원? 됐어, 됐어! 10원에 손댄 사람들 다 나가있어! 야, 어? 내가 뭐 10원밖에 안 될 줄 알아?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갑으로 평정해? 됐어, 됐어, 너 나가있어! 아우, 시끄러, 10원짜리야! 알았으니까 너도 들어가 있어. 알았어요. 아니 세바스 어디 가고 있어 지금? 어 얘가 나 샀잖아요. 어? 아 싫어! 들어와 있어 나도! 들어와 앉아있어! 여러분 겨울의 사나이 아이스맨입니다. 이런 옷을 사라고 산만한 분위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분위기야. 여러분 짜증나고 답답하고 더울 때 뭐라고 외칩니까? 아이스맨!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 결심. 저 아이스맨도 쉬운 결심을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말고 쉬운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따라서 국화씨 국화씨 이렇게 세 번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국화씨 국화씨 국화씨! 좋습니다. 그럼 문제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중국에서 부뚜껑에 갖고 들어온 씨앗은? 목화씨! 바보들 목화씨 가져온 건 문인점 선생님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질문이 제일 잘해주셔서 이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물 줘야지. 저기 선물은 10명이 한꺼번에 입장할 수 있는 개콘서트 방청권 5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세요. 네. 오늘 겁니다. 웃어야 될지 울어들지 모르니 어색한 분위기. 내가 바로 원하던 분위기야.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을 내보는 나는 아이스맨. 분위기 없다면 다시 들어온다. 자 이제 시험 마무리하도록 하겠어요. 뭐 결심하는 건 좋지만 결심이 결심에서 끝나지 않도록 반드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 됐어. 오케이. 쌤 어? 제가 기록진 너무 짧아지니까 쌤 제가 그쪽으로 가겠어요. 5, 6, 7, 8 어서 와라. 쌤, 응. 저도 결심했어요. 어떤 결심? 프로포즈. 어머머 저기 댄서님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구나. 예, 제가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오 그래. 제가 그 여자를 만나려고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그 집 앞에 가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다리 아프게 돌아다녔거든요. 어우 굉장히 쌤 힘들게도 돌아다녔다. 쌤? 그래서 어? 그래가지고 엄마 왜 이렇게 끼니? 응 그래. 쌤, 어? 그래도 그 여자를 위해서 제가 사랑의 편지를 썼는데 읽어봐도 될까요? 그럼. 생각만 해도 가슴 저리는 그대. 오늘도 난 그대 집 앞에서 말없이 그댈 기다립니다. 그리곤 말없이 돌아서 갑니다. 내 볼에 흐르는 물은 눈물이 아닙니다. 그리움입니다. 오늘도 또 한 줄기 눈물이 흐릅니다.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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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동적이에요. 슬프다. 쌤, 응? 오늘의 결심 이 어마어마로 표현해드릴게요. 그래. Let's do it 5, 6, 7, 8. 댄서김? 댄서김? 어머 얘! 어머! 아니 이게 무슨 결심이야? 고등 결심. 세상에 결심은 그래. 고등 결심이 필요해. 어머 내 엉치뼈. 쌤 오늘 이 고등 결심을 통해서 다 같이 결심을 세워 들어갑시다. 그래요? 5, 6, 7, 8